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원에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전원 속에는 도시에서 맛보지 못한 즐거움과 여유로움, 풍요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시골 생활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텃밭 경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때로 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자,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분무기하고 살포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본에 주식회사 신농유통에서 새롭게 출시된 일사천리 분무기와 살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전국적으로 농업 유통망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됐고 현재도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신 본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본 살포기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경 14m까지 멀리 살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2봉이 장착되어 있어서 양도 자유롭게 조절해서 농작물에 시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무기는 유례 충전으로 한 번 충전으로 35톤까지 분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쌍수압 장착으로 분무 능력도 아주 탁월합니다. 자, 제초 작업 시에는 살포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볍고 한 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가 있는 살포기와 분무기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무기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요걸 열으면은 여기 전원 코드가 있고요. 코드가 있죠. 충전시키는 전원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제초제 전용 조정 다이얼입니다. 조정 다이얼. 예. 제초제 시기에는 요걸 사용하시고. 많이 나오게 하고 적게 나오게 하는 다이얼이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 청색 버튼. 방제 작업, 일반 약지 작업을 할 때는 요 하나로 보통 쓰는데. 예. 우리 거는 쌍수압이 달려있어서 이걸 두 개 쓰면 분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단, 요 조정 다이얼하고 요 스위치하고는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혼용 사용하면 안 되시고, 이걸 쓰시기에는 이걸 꺼놓으시고, 이걸 쓰시기에는 이걸 꺼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지금 이게 꺼져 있는 상태죠. 이게 꺼져 있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분리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기계 안에는 요 볼트 두 개만 틀려면은, 요게 탈부착이 됩니다. 요 안에 모든 그 배터리나 수압펌프 이런 모든 부속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언제 그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무기로 직접 분무하는 시범이 있겠습니다. 조정 다이아를 사용을 해서 현재 제초 작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잔디밭 위에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양이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세게 나오고 약하게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조절기를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조절을 해서 이제 분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청색 버튼, 적색 버튼이 있는데요. 자, 넓게 멀리 세게 분무가 될 수 있고 쌍수압으로요. 그리고 약하게 분무가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그런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기리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일사천리 살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살포기로 비료도 살포하실 수가 있고요. 씨앗도 살포하실 수가 있고요. 잎재도 함께 살포할 수가 있는 그런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포기도 여기에 충전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고요. 충전 코드를 연결해서 이제 충전도 시킬 수 있고, 요게 살포가 되려면 요 살포기 헤드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살포기 헤드 장착 시에는 요걸 열고 요거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꽂은 다음에. 꽂으신 다음에 이거는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더 이빨이 틀었을 경우에, 요 두 군데서 이 체형에 맞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게 그 길이를 줄이고 늘리고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탈착 장착을 또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날개가 두 개 있는데요. 반경을 폭넓게 치려면은 이걸 좀 넓혀주시고 그렇죠. 반경을 좁게 치려면은 좀 이렇게 좁혀주시고 안으로 좁혀주면 이 조정 다이얼이라고 있는데
요것은 입자 살포만 하실 때는 탁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지고 예, 약해지고 예, 예, 예.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예, 저 빨간 버튼은 뭔가요? 예, 요거는 예. 빨간 스위치는 비료나 비료. 씨앗을 살포할 때, 아, 네. 예, 막 살포할 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아유, 예, 파워가 드신데요? 예, 예. 예. 네. 단 이 제품도 네. 이 조절기하고 이 스위치는 분리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혼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혼용 사용은 절대 불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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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예. 고장의 예.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살포기 밑을 보면요. 네, 네. 여기에 이 요 노란 이 캡이 있죠. 예, 예, 예. 요것만 띄면 요 안에 그 저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아, 간단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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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열으면은 예. 예. 그리고 이제 비료라든지. 그게 이제 망이 있어갖고요. 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걸려주는 예. 거죠. 이게 이제 비료도 이제 가끔씩 덩어리가 네.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우에다 쏟을 경우에 네. 예, 덩어리를 걸러서 걸러주고. 예, 이렇게 이제 살포가 네. 잘 될 수 있도록 예, 예, 예. 이렇게 해주는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건은 뭔가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요거는 이제 네. 그 농작물에 네. 저기 12기인데요. 네, 12기. 예, 예. 농작물에 이제 요즘에는 그 농작물이 커갈 적에 비료 같은 걸 이제 예, 한옥없이 이렇게 폭이 12도 하고 줄 12도 하는데 그렇죠. 폭이 12나 줄 12 할 때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아. 예.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해서 네, 모양이 좀 총처럼 생겼어요. 예, 예. 그 이제 요걸로 투하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아, 좌우로 돌려서 네네. 요거를 손잡이 꼰청 요걸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은 예, 예 그 폭이 12가 한옥 없이 이제 내가 아, 예 저기 저 놓고자 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요즘에는 멀칭 재배를 해서 헛골에다가 이게 줄 12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료를 네, 네, 네. 그럴 때는 요걸 끈으로 묶어서 묶어서 요 양만 아, 네. 조절해서 그냥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네, 아주 됩니다. 유용하고 또 편리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사천리 분무기와 살포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살포기에 살포하는 시범이 한번 있겠습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살포하는 모습. 네네. 살포기에 살포 시범. 부착이 정확하게 지금 안 돼가지고 다시 살포기를 등에 짊어지시고 살포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조절기가 있고요. 예,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조절 다이얼을 통해서 한번 살포하는 모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저 안에 통 안에요. 이제 비료가 현재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아, 양이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자, 조절기를 통해서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가고 예, 지금, 예, 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살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m 이상도 이렇게 살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스위치를 통해서, 예, 살포하시는 모습, 현재 시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주식회사 신농유통에서 새롭게 출시된 일사천리 분무기와 살포기 사용법과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하고요, 반영구적이고 농사일에는 꼭 필요한 분무기와 살포기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1811-1811번에 7204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